안녕하세요. 하룻밤 사이에 아나무인 탑스타에서 극한 직업 매니저가 되는 박강력을 맡은 권상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하룻밤 사이에 사는 게 고달픈 매니저에서 사랑이 하고픈 톱스타가 되는 조윤 역을 맡은 오정세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룻밤 사이에 잘 나가는 유학파 아티스트에서 생활력 만렙 투잡 뛰는 미술 강사로 살아가는 수현 역을 맡은 이민정입니다. 뭐라고 해야 되지? 아니죠, 같아. 아니 난 너무 웃겨가지고. 만나야 될 여자 배우 모델 아나운서 연기 대상 최고 개런티 허세스러운 거 펜트하우스 슈퍼카 그래도 마음 한켠엔 옛 애인 수연이지 않을까 솔로니까 소개팅 전시회에 대한 고민 오로지 작품 세계 첫사랑 아주 아주 한켠에 조그맣게 옛 애인은 다 뒤통수 쪽에 있어요 사랑해 휴식 잠이 필요할 것 같고 면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랑한 친구 박강 박강 예 박강 사랑한 아내와 아들 딸 좋은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욕심 조윤의 매니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윤 보살피기 제일 큰 부분은 로이 로아 쌍둥이 돈 경제 아르바이트 생활비 맨 마지막에 뉴욕 갈 걸 왜 CF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. 외모에 대해서 항상 조금 더 발전하고 싶어하는 친구인 것 같고 사랑이 항상 높은 친구 일 잘하는 우리 친구 박강 사랑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비포 애프터 뇌구조를 그려봤는데요 이것만 봐도 인생이 180도 확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시죠? 영화 스위치 반전 매력 가득한 해피무비입니다 2023년 1월 관객 여러분들을 유쾌하게 뒤집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의 시작은 스위치와 함께 해피하게 시작하세요. 극장에서 만나요.